여러분, 혹시 오늘 SNS에 사진이나 글 올리셨나요? 혹시 어떤 해시태그를 쓰셨어요? 제가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까요, 출근하기 전에 찍은 거울샷에는 OOTD라는 해시태그를 쓰고, 한강을 달리면서 찍은 사진에는 OUN1이라는 해시태그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해시태그는 어떤 행동이나 현상의 이름 그 자체이자 그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2021년 인스타그램이 발표한 인기 해시태그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트렌드가 한눈에 보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테리어, 방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요. 멀리 떠난 여행이 힘들어지면서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 해시태그에 올랐어요. 국제적으로는 오징어 게임과 BTS의 인기가 대단했네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우리의 지금을 보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고도 불리죠. 달라진 트렌드,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 등이 모두 반영된 지금 우리를 표현하는 언어. 오늘의 알파, 해시태그입니다. 이 해시태그라는 단어는 사실 그 시작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72년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의 기호 중 하나였는데요. 이 C 언어를 개발한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우선 처리하는 명령 앞에 샵, 그러니까 이 해시마크를 붙인 게 시초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7년 8월 23일, 크리스 메시나라는 당시 구글 개발자가 역사에 길이 남을 트윗을 하나 쓰게 됩니다. 바로 이 트윗인데요. 크리스 메시나는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정보들이 너무 아깝다, 특정 주제별로 정보를 모으는 건 어떨까 생각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 제안이 실현된 것이 바로 2009년. 해시마크와 단어가 붙은 이 형태를 누르면 그 주제의 트윗들이 한 번에 보이게 된 거죠. 이 기호는 샵, 그러니까 해시마크와 꼬리표란 뜻의 태그를 붙어서 해시태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크리스 메시나가 처음 해시태그를 제안한 2007년 8월 23일은 해시태그 데이가 됐고요. 이 해시태그에 대한 제안을 트위터에 올리고 두 달 후 샌디에고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크리스 메시나의 친구가 트위터에 산불 소식을 담은 트윗을 올렸고, 크리스 메시나가 그 트윗에 샌디에고 파이어라는 해시태그를 추가했어요. 이 샌디에고 파이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퍼지면서 언론 보도보다 빠르게 산불 소식이 알려졌고요. 이렇게 해시태그는 컴퓨터 안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게 된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 문장, 해시태그에 딱 맞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 이 해시태그를 제안할 때는 단순히 정보를 분류하는 의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해시태그의 사회적 이슈가 처음 담긴 건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이었어요. 정부에 반항하던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와 함께 현지 상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랍의 봄, 인권, 아랍의 봄 시위가 처음 발생했던 튀니지의 시디 부지드 마을, 이집트에서 대규모 반란이 처음 일어난 1월 25일. 이 해시태그들은 당시 시민들이 사용했던 해시태그인데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시민들의 의지가 느껴지는 해시태그죠. 이 해시태그는 2011년 미국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시 미국은 금융회사들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Occupy Wall Street, 즉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했어요. 경제를 뒤흔든 금융회사와 CEO 등 상위 1%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99%다를 외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이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반향을 이끌어냈어요. 아랍의 봄과 월가 시위, 두 운동 자체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전문가마다 엇갈립니다. 하지만 시민과 해시태그가 힘을 합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월가 시위가 2017년의 미투 운동, 그리고 2020년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즉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어요. 이 미투 운동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또한 해시태그가 그 기반이 됐죠. 이제 해시태그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은 살아남았다라는 해시태그로 여성혐오 사건의 무감각한 현실을 고발하고 피해자와 연대했습니다. 사건 자체를 넘어서서 그 이면을 담은 해시태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술계 전반을 흔들었던 예술계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도 있었죠.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원래 다 그래라는 말로 넘어갔었던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시민들은 예술계 내 성폭력, 미투, 스쿨미투 등의 해시태그로 성폭력의 팽배한 현실을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소셜미디어를 장악한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입니다.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에 시민들은 촛불 시위, 가자 광화문으로 라는 해시태그로 힘을 모아 이듬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해시태그로 인해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어떤 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란의 20대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숨진 것인데요. 이 항의하는 시위가 이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히잡 착용 반대에서 출발한 이 시위에 남성은 물론 부유층까지 가세하면서 이란 전역 8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란 국민들은 마흐사 아미니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만들어 추모했는데요. 이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란에 살고 있거나 또 이란 출신인 여성들은 히잡을 태우거나 머리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는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된 해시태그 중 하나라고 하네요. 마흐사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해시태그가 이란 여성들의 삶을, 나아가 이란 국민들의 삶까지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이 살인사건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여성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임을 다시금 알게 해주었는데요. 시민들은 신당역 살인은 여성 혐오 사건, 강남역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해시태그로 답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몰랐던 현실을 깨우쳐주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에 연대할 수 있게 해주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해시태그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해시태그가 바꾼 세상은 결국 우리가 바꾼 세상이라는 것.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해시태그는 2007년 크리스 메시나라는 개발자의 제안으로 시작됐어요. 이후 아랍의 봄, 월가 시위, 미투 등이 이 해시태그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해시태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담은 개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술계 내 성폭력, 미투, 가자 광화문으로 라는 해시태그로 세상을 바꿨어요. 지금도 여전히 소셜미디어에는 수십, 수만 개의 해시태그가 올라와요. 이란에서 시작된 마흐사 아미니 해시태그는 그 놀라운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죠. 줄 4개로 만들어진 작은 기호, 그러나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큰 기호. 오늘 알파의 해시태그는 지금 우리 함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해시태그는 무엇인가요?